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다른 집 벌초를 하러 왔는데요. 보시기에도 보면 풀이 너무 무성하죠. 산소 봉건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. 보면 억새풀과 나무, 덩굴식물, 측덩굴 이렇게 엉겨져 있는데요.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어떻게 깔끔하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다른 집 벌초 알바를 하러 왔어요. 시골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하지를 못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또 저도 조금 수고비는 받겠죠.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가스 애초기도 힘은 좋은데요. 항상 가스를 휴대를 해야 되고 엔진 오일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.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많은데 휘발유 애초기보다 힘은 조금 모자랍니다. 그래도 벌초 하루에 7상구, 8상구 정도는 뭐 거뜬히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 볼게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조금 화면을 높이겠습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아, 그러면 시동을 걸어야겠죠?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앞면 보호대를 차고 자,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시작 한번 해볼게요. 불이 너무 커서 정말 하기가 조금 힘은 들지만 뭐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.
이렇게요. 풀이 우거진 부분에는 우회를 살짝 날려준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상석 주변에는 이 칼날로 잘못하면 상석이 깨질 우려가 있거든요. 칼날이 상당히 날카로운 겁니다. 오늘 색을 사용했고요.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. 봉건이 잘 보이지 않죠? 이제 봉건이 보이지 않습니까? 이제 이런 주변에는 그 나일론 줄 가지고 이제 해야 되고요. 이런 부분에 세밀한 부분에는 이제 낙 가지고 베어내면 됩니다. 이렇게 지금 여기도 해야 되고요. 요 위에도 보면 펀하시죠. 어제는 저 위에 저쪽에 했고요. 어제 일곱 상구 조금 깎았고 아직 서른 개 정도 더 남았습니다. 서른 상구. 오늘도 열심히 해서 사람도 도와주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.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게요. 지금 아까 보실 때 이렇게 무성했잖아요. 나중에 이제 깎아 놓으면 깔끔하고 이제 풀도 치워야 되고 혼자서 바쁩니다.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